자, 새해 첫 끼는 성대하게 먹읍시다. 성대하게. 아, 근데 배고파서 요리도 귀찮다, 지금. 안 들린다고. 그래, 머리도 세팅하고 나갔는데. 이 악물고 안 들린다고, 지금. 아니, 지금 안 들린다고 말한 자체가 내 말이 들렸다는 거잖아. 증자인 수현님 새해 떡국 갑시다. 아, 새해 떡국 가냐고요? 떡이 없는데. 아, 한끼2018칼로리 가자고.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자전거를 탔는데 지금 그거를 한 방에 물어 돌려보려고. 아, 새해 첫 끼를 뭘로 해야 되지? 역시 새해니까 새해부터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치킨, 그래, 닭가슴살을 먹고 힘내야지. 칼로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 보니까 돌사명은 로리콘이구나. 아, 네. 뭔 로리콘이야. 가자. 갓가리 치킨 먹고 2018년 화끈하게 한번 맞아 봅시다.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닭가슴살 이런 거 먹어줘야 돼. 오케이. 아까 운동 열심히 하고 해서 지금 제가 언어 중추에 장애가 왔어요, 진짜로. 아, 그래, 이것도 먹어야겠다. 자, 이거. 보양에 좋은 삼계탕. 아까 잠실 방송 아, 켜주실 때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야, 돌사면 올해에는 사면 주식도 다음 성장하고 해나 뭐 노동력도 이런 거 성장해서 할 때, 제자리를 가지야. 다음번에 제가 세팅을 안일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제대로 할 겁니다. 집에서 하고, 그러니까 뭔가 뭐 다른, 그러니까 다른 스트리머 방송 보면서 새해 이제 막 끊김없이 맞을 수 있었는데, 네, 미두듀두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근데 이제 제 방에서 보시다가 약간 새해 첫날부터 좀 끊기는 방송 보면서 기분 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로로서는 제가 정말 안일하게 방송을 좀 했다고 좀 반성이 돼요. 공혁준 기다려 곧 2018년 아, 뚱뚱뚱이가 공부. 왜. 혁준상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 아니, 나살 빼고 있어, 지금. 아, 좋았어요. 좋았으면 다행이고. 근데 바로 일어나죠. 좀 회원님 더 이러시면 쉬긴 안 했어요. 됩니다. 계속 나도 이제 내 방송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아, 일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 나도 이제 내 방송을 틀어놓고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 트위치 접속이 안 돼. 계속 나는 저거였어. 내 방송 채팅도 안 보이고, 그 트위치도 자꾸 공혁준 끊겨가지고 35세 계속 내 방송이 인기 동물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30세. 나와 있더라고요. 아, 35세, 37세. 와, 근데 지금 뭐 자동님하고 끝장났네. 좀 있으면 40이네. 와, 지금 40 되도록 뭐 했어? 40될 때까지. 아, 진짜. 아, 내 생각에는 솔직히 37살쯤 되면 아들하고 딸 놓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지금? 끝났죠? 아조시 2018년은 0.1톤 가지아 폰톤톤이 가지아 컷. 안 가. 야, 그러니까 이거 불꽃놀이 끝나고 나면 그 화약 냄새가 이게 확 풍기지. 이 형 그새 또 튀김기 터놓고 사실 그런 게 있어. 아. 하고 있네. 빨리 뚱뚱뚱이 가지아. 아니. 뭘 뚱뚱뚱이야. 나 지금 운동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장소 섭외한다고 또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아까 그 거기 장소는 진짜 좋지 않았냐? 사람도 없고 완전히 클린한 그런 뷰를 받을 수 있는데. 자, 이거 그 춘샘이 홍콩 갔다 사준 거거든요. 아무튼 닭가슴살 막 닭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헬스에 도움이 되는 라면이에요. 닭이 들어있기 때문에 행복회로 불태우고 있잖아요. 프로틴이 많이 들어있겠죠? 언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다. 와, 봐봐 이 안에 들어있는 구성물 소스 파우치. 이건 뭐지? 이거는 똥인가? 페이스트 사첫 뭐 이게 막 그 뭐 이런 거 뭐지? 이거 간장인가? 간장 같은 거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파우더, 그러니까 분말 스프에다가 뭐 오만 거 때문에 다 들어있네요. 자, 어떻게 조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영어로 안 쓰셨으면 모르는데. 똘사명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래 하시는 거 모두 대박나세요. 크롬 방마샤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 조리 방법이 이거 어떻게 어디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조리 방법을 이거 나 알아서 하면 돼? 보통 조리 방법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써놓지 않나? 어지러워.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다. 여기 뭐 스프에 적혀있다던가. 생각에는 이거는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거랑 이거 세 개를 먼저 집어넣는 것 같아. 아닌가? 어쨌든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돌리지 말라고 돼 있고 면이 굉장히 얇네요. 그런 걸로 봐서는 뭐 한 3-4분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와, 뭐가 이렇게 들은 게 많아. 소디움 파이브, 이노시나이트 소디움 파이브. 아씨. 태준형 씨 팀에 숨겨서 폰으로 구매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네, 자네 한가한가니 한가한가. 네, 올비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거 맞습니다. 땡큐. 자, 우리 아이 공룡 친구 용가리 치킨. 새해 첫 끼로 먹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래, 이럴 땐 단무위키 말고 유튜브에서 지식을 얻자. 유튜브에서? 근데 이거 이름을 몰라. 내가 한자 못 읽어. 화이트밴 뭐 이렇게 적혀있는 건가? 이렇게 용괴리 이렇게 수증기 아,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
아니 지금 치킨밖에 안 먹고 있다. 치킨. 닭은 살 안 찌는 거 아닌가? 많이 닭 아니 회원님. 트레이너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쨌든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볶음면은 알 테니까. 자, 뭐 간장 스프 같은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된장, 뭐 기름장 같은 건데, 이게 향신료 같은 거를 이렇게 기름에다 섞어놓은, 라드에다가 섞어놓은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약간 동남아 쪽이라든지 중국 쪽 이런 라면들 먹어보면 이렇게 그 라드 스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 조금 더 깊은 맛을, 땅콩, 약간 땅콩 버터 그런 맛이 나네요. 오, 약간 산초 냄새. 산초 냄새 같은 게 굉장히 많아. 너 요즘 너무 쪄요. 앞 간탁. 안 찐다니까. 이거 다 닭이야 다. 단백질을 먹었는데 왜 살이 찌지? 지방도 아니고. 닭은 다 단백질 아닌가? 아저씨 튀김기 그거 기름. 아니 기름 저 이거 일주일 전부 시켰는데 저는 그냥 씁니다. 튀김기 가격은 한 4만 원 정도예요. 그렇게 안 비싸요. 기름값이 많이 드는 거지 튀김기 자체는 비싸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잖아. 그 끼리끼리 논다고. 그 닭에 뭐 친구들 만나면, 원래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공부 잘하는 친구 있는 것처럼 닭 들어가면 다 단백질이야. 2018년부터는 그래. 그러니까 지금 18킹도가 와버렸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좀 김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케이. 자, 먹음직스럽게 노릇노릇 잘 익은 용가리 치킨. 2018년 첫 끼로 먹기에. 네. 평소 먹어도 이 이상은 못 지르겠어. 평소에도 방송 잘 보고 있고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을 기대해. 잘 향한가님 5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별표 아이폰 손가락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땡큐. 우리는 2017년도 당신의 행보를 지켜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아. 일루미나티 이즈 왓칭 유. 비밀교사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비밀 잘 지켜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땡큐. 맛있어. 2018년 저세상 스트리밍 기대해도 되나요? 아저씨 네, 민찬군 세븐님 처음 감사합니다. 제가 저세상 방송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자, 요 소스 퍼 파우치를 한번 열어볼게요. 레토르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에 어떤 엄청난 그런 국물이 들어가 있을지. 오, 뭐야 이거. 와, 이 닭살이 봐봐 이거 맞지? 야, 이거 막 닭가슴살 같은 게 통으로 들어있어.
이거는 바로 헬스푸드다 이거. 확실하다. 똘똘갑 시절부터 지켜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레는 남은 3,500km 달리나요? 골든 표창님, 만원 감사합니다. 제 그 계획으로는 G프트까지 3,500km 채우고 싶어요. 리얼로다가 제 몸 좀 올라오고 나면 진짜 G프트 타고 바로 100km씩 달립니다. 2018년 뚱뚱뚱이가 목표라 자전거 관상용으로 놔두고 볼텐데 왜 그래 물결표 캬. 아, 살 빠진다고 지금 단백질이 가능한 거라 보리차랑 전부 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먹고 있구만. 아니 새해부터 이렇게 맛있는 거 밖에 못하겠나 그러고 새해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죠. 감사합니다. 형 라면 불었지. 내 말 맞지. 맞으면 부위해줘. 안 불었어. 아, 굉장히 제가 이때까지 먹어본 맛과 정말 다른 라면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한약맛 같은 거 나면서도 스파이시한 맛. 그러니까 진짜 중국 맛이라고 할게. 아, 네. 들을 것 같아. 천비트 궁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진짜 아니, 술 많이 받고. 술은 이제 기분 좋게 마시면 좋은 거죠.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자, 짠. 잠깐만. 아, 이거 세팅. 너무 재밌게 잘 봤어. 1년 너무 고생했고 앞으로도 더 재밌는 방송, 더 건강한 스피커가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님 화이팅. 너무 고맙습니다. 자동님. 앞으로도 트위치에서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님. 자동님 화이팅. 당신이 튀김과 라면을 먹는 것이 과연 당신의 의지일까? 일루미나티 이즈 왓칭 유. 응? 잠깐만.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이거? 이거 누가 한 거지 이거? 나 그 맛있게 벌써 먹고 있었는데. 언제 누가 이거 누가 배달해 줬어요?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배달해 준 거 맞죠? 라면과 튀김을 먹는 건 확고한 똘똘돌이의 의지입니다. 드립인 척 피해가지 마세요, 돼지야. 아, 여기는 버릴 수 없잖아. 있는데, 여기 있는데 내가 버릴 필요 없잖아. 왜 버려, 이거를. 응? 누군지 모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땡큐.
김도희 몇 킬로인데? 김도희는 한 60, 70킬로쯤 하지 않나? 아닌가? 네, 처음 후원 감사합니다. 아 근데 봐봐, 라면인데 컵라면인데 이 가슴살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네, 얼간이님 5개월부터 감사합니다. 이더 제이스 감사합니다. 땡큐. 라면 이름은 나도 몰라. 못 읽어. 이거 알아서 해석해서 보세요. 반전해가지고. 파리에 대한 이해가 아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이게 마지막이야. 돼지 같은. 이게 마지막이야. 자전거 왜 탐? 재밌어서 재밌어서 재밌어 탄 거지. 뭐 살 빼려고. 첫날부터 어마어마하시군요. 쿵짝쿵짝 파이팅. 쿵짝쿵짝 파우. 18년 기념 118kg 편안 가져와. 안 가 안 가. 못 가. 아. 저 분들이 심하다 형제인가? 여러분 모두 돈 줄이고 여자친구 끊고 체중 많이 벌고 술 생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도 여러분도 야, 술 줄이고 예? 아 체중 줄이고 술 끊고 돈 많이 벌고 여자친구 생기세요. 아 이런. 아 잠깐만. 나 저 멀티에 꺼놨어. 아 지금 기름에 절어졌는데. 아 큰일났네. 이런 칼로리 늘어나는데. 아씨.
야, 다시 튀기면 바삭바삭 맛있게 돼. 용가리 치킨 왜 버려? 천벌 받으려고. 아, 나중에 지옥 가서 용가리 치킨 먹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 보네. 야, 그 지옥, 근데 지옥 가면 그 전생에서 남겨 음식들 그거 다 먹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막 용가리 치킨 버려놓으면 지옥 가도 개꿀이네. 우리 어차피 다 지옥 갈 테니까. 그 조합 맞춰가지고 버리면 되겠다. 섞었을 때 맛있는 조합으로. 0.1? 뭐 시력인가요? 안경 좀 쓰셔야 될 듯. 밥 먹고 간식을 여러 번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면 살 빠진다고 했어. 오케이. 노릇노릇 맛있게 익었네. 여러분, 저희 신년 맞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세면 화이팅 해봐요. 하나 둘 셋 하우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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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해서 좀 식혔다가 자취생은 이렇게 그릇을 여러 번 쓰는 겁니다. 배부르다. 밥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간식 시간. 간식은 이렇게 좀 상큼한 맛으로 먹어야지. 개구다. 안녕히 주무세요. 와, 새해부터 일찍 주무시네. 어우, 맛있다. 똘삼특 대한부름. 나 배부른데 간식배는 따로 있잖아. 그런 거 있지 않나? 원래 이제 뷔페에서도 다 먹고 나서 과일 들어가고 그럴 배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런 간식배는 따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술 먹을 때도 밥 먼저 먹고 하고, 응? 그 다음에 술 마신 다음에 또 3차 가잖아.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2018년 다시 성공해서 다시 출출했지. 당연하지. 4시간 지났는데 여름에 미국 종주 하시려고 칼로리 충전하시는 거죠. 역시 오해할 뻔 했잖아.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